만약 보조 배터리를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낭만연초에 있는 이런 파워뱅크 딱 들어가기에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하셔서 DIY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앤워크숍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량에 보조 배터리를 달려다가 파워뱅크를 100A짜리를 토레스에 맞는 이 트렁크 안에 맞는 파워뱅크를 좀 인터넷을 뒤지다가 지금 하나 발견해서 제가 지금 방전도 해보고 충전도 해보고 그래서 100A 용량은 그대로 나오고요. 이 제품은 낭만열차의 파워뱅크입니다. 100A도 200A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낭만열차 399,000원이고요. 관세가 한 2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주문을 했고요. 보조배터리 대신 파워뱅크를 넣으면 보조배터리가 20A하고 얘는 100A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이쪽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려고 제가 주문을 했고 이제 장착을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낭만열차에서 나오는 파워뱅크 100A짜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2년 AS, 국내 AS가 가능해서 괜찮고요. EV, BRD 그런 CLTA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조배터리를 달고 싶은데 보조배터리 비용이 뭐 20A가 작업비 포함하면 60만원이니까 40만원 정도, 42만원 정도의 충전기, 주행용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토레스 같은 경우에 시가 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가잭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충전할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7A 정도로 시간당 7A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 주행 충전기 설치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제품의 특성은 뭐 낭만열차에서 제가 뭐 지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14.2 TK로 되어 있고요. 이쪽 충전 그리고 여기는 시가 포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차징 이렇게 QC 3.0, 그 다음에 C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끄고 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장착해 보고 요거는 온오프 기능이고요. XT60으로 있어서 요걸로 연결을 해 가지고 저는 배터리 블랙박스 요 XT60으로 사용해서 블랙박스랑 같이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전류단자 두 개 있어요. 인버터 조그만 거 한 1000W 미만 거는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충전단자예요. 제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에다가 한번 매립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매립할 때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매립을 하실 때 보시면 먼저 파워뱅크를 내려놓고 먼저 배터리 쪽에 조금 왔다 갔다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요런 찍찍이 이용해서 그냥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이랑 바닥에다가 가시리랑 요거를 해서 보시리를 붙여서 얘를 잠깐 내려놓고 트렁크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들고 그냥 쓱 빼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를 걷어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가시리를 뭐 테이프로, 양면 테이프를 딱 떼시고 그대로 그냥 바닥에다가 밀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 트렁크 안에 작업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중국산이라 하더라도, 중국 제품이라 하더라도 조금 국내에서 AS가 가능한 제품이 없을까 찾아보던 중 이 낭만열차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거를 팔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도 100A인데 80만원에서 한 70만원 하는 100A를 399,000원에 팔고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토레스는 이렇게 딱 부착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 주행 충전기도 시가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찍찍이 붙이셔서 하시면 되고 얘는 12V로 우리 12V는 시동 끄면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요거만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주시면 주행 충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냥 마무리하시면 돼요. 깔끔하고.
밀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XT60을 저 같은 경우에는 XT60으로 이렇게 메시망으로 작업을 했고요.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놓고 얘를 구멍을 여기 조그맣게 뚫어서 이쪽 뚫어서 바닥으로 해서 절로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딱 꼽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겠죠. 꼽고 이쪽으로 해서 전원 인간은 실내로 이렇게 해서 구멍 내서 절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딱 덮어보면 이렇게 딱 덮으면 그냥 가공할 필요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냥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만열차에서 나오는 100A짜리 이렇게 파워뱅크를 설치를 하시면 우리가 블랙박스도 자유롭게 한 7일, 8일 정도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번 비싼 보조배터리 대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블랙박스에 빗불선과 빗불선과 마이너스 접지만 연결을 해주시면 블랙박스는 상시로 이 파워뱅크에 있는 전원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충전할 때도 얘가 시간당 7A 정도를 충전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시가적이 거의 한 10A 정도 이상은 쓰지 마시고 한 10A 미만으로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차량의 방전도 줄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또 전자장치도 뭐 충전할 수 있고 식당등도 뭐 여기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조배터리를 생각을 하셨다면 이렇게 낭만연차에 있는 이런 파워뱅크 딱 들어가기에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요거를 구매하셔서 DIY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파워뱅크, 토레스 차량에 맞는 파워뱅크, 낭만연차에 나오는 파워뱅크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